그 가시나 미친 거 아니야 너 가수 선미 정답! 무릎 괜찮아? 아니 그 저 운동을 일주일 동안 뭐뭐 해? 뭐. 요가해. 그러니까 나는 40부터 운동했어. 그 전에는 운동을 1도 안 했어. 아, 그냥 타고난 거요.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딱 드니까 아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냥 내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.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 번도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. 와, 와, 그게 중요한 거지. 뭐 방송 안무도 뭐 배우고 뭐 그런다고. 그게 누나 아이돌 춤 막 추고 그러잖아. 우리 댄스 선생님이 누나 춤 선생님이더라고. 어, 진짜? 오, 진짜? 그러면은 우리 헬멧 줘요. 헤드스핀. 아, 그거 배운 거야? 어, 헤드스핀. 이브이. 아, 헤드스핀은 뭐 윈드밀이랑. 어, 근데 진짜 못 쳐.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댄스는 운동을 목적으로. 운동도 하고 재미도 있고. 아. 톡투 출연하셔가지고 아. 거기서 아. 어. 그거 먹고 그 저 태민이 무브 댄스. 아, 그걸? 그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, 완전히. 아, 진짜? 어. 난 사실은 태민의 무브를 이렇게 보고 어, 그 춤 너무 배워보고 싶었어. 아. 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더라고. 그래서 되게 뇌세적인 춤 아니야? 막 근데 그 춤이 좀. 막상 배워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. 태민이 어려워. 여기를 아는 형님을 나오면서 다른 걸 준비했어. 오~ 우리 선생님이 너랑 같이 출해. 그래, 꼭 그래, 어, 너랑 같이 출해. 누가 무슨 춤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추든지. 뭐지? 희철이는 뭐 얘기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희철이 아니야. 아니야. 자, 그럼 우리 김성룡 누나가 아는 형님을 위해 준비한 주 음악 주세요. Let's go. 뭐지? 나 그럼 가시나 한번 해봐도 돼? 어, 이게 미안한데 아니 진짜 너무 오래되긴 했어. 아니면 영탁수 클럽에 정한 기억이 나. 이거 한 번 있잖아. 여자 생긴 거라니까 그 다음에 나이키 한번 확 하고 아니면 잼 가시나 하면 되지. 어. 우리 그리고 용기를 줘야 돼. 박수 주라. 처음부터. 중간에 나온 우리 엄마 주지 않아? 왜냐면 이게 처음 연습한 거니까. 초반밖에 기억이 안 나. 아이고. 아이고. 세아 준비 많이 했네. 그러니까. 저기 장훈이 눈 좀 감으라 그래. 창피하다. 그냥 편하게 해. 한번 해볼게. 편하게 하래 말투. 역시 장훈이야.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. 와 연습했네. 야 미치겠다. 어, 왜 웃어요?
가시나 나 이거. 보여줘. 아니 이게 나 이거밖에 이거 봐. 가시나 가시나. 아, 어떻게 하는 건데? 야 뭐, 알아야 하지. 눈치를 들어라. 눈치를 해줘. 날 그래. 어떻게 가르쳐?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얼굴을 몸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만 이렇게. 아 이러고 그다음에 하고 싶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하면 돼. 근데 중요한 거 뒤에서 이 왼손도 연기를 하더라고. 여기서 딱 이 손을 연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. 그래도 왼손이 뒤까지 접히네 형. 안 갈 줄 알았는데. 상대를 안 하는데. 어이 어렵다. 석천이가 준비한 장점이 선미 댄스를 준비했어. 근데 우리가 이거? 최근에 이게 개 선미 댄스가 많았거든. 많았어요. 여배우도 나와서 했었고 막 우리 모델들도 나와서 했었고 윤세아 씨 다 했었어. 선미가 직접 누구야? 나와서도 했었고. 운동이 아, 진짜? 그럼 하지 마. 아니야 석천이 그거 하고 싶어. 해야지. 어떤 버전인지 궁금을 하다. 근데 도움을 줘야 돼. 내가 기둥이 필요하거든.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장훈이랑 둘이 기둥 해줘. 궁금하다. 또 이게 표현이 다르거든. 여기 이쪽으로 와. 뭐 진짜 재밌어. 예요! 예! 만능 엔터테이너! 홍성초! 선비! 뭐야? 왜 이렇게 다 잡았잖아. 이게 거 다 올렸어.